들교환. 이번에 좋았어요, 들교환. 근데 스킬들이 아꼈죠. 도약 공격 한 번만 했죠. 왜냐하면 반격을 수거하기는 애매했고 무조건 도약 공격으로 들어야 했는데 도약 공격에도 번개 질주를 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좋아요. 또 집에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딜교환 해야 돼요. 오, 3타 좋았어요. 아, 이번에 딜교환 좋았어요. 네. 오, 확실히 근데 좋은데? 뭐가 움직... 아,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달인의 저력 키나요? 오, 이거 궁극기 들어오죠? 정렬. 그거 딱 각챈 거예요, 지금. 킬각이 나오니까 바로 빠진 거예요. 나쁜 전멸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전멸인데 상대 킬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멸 쓰는 게 맞았어요. 아, CS 차이 10개에서 더 벌어집니다. 네. 이게 달인의 저력을 켜고 한타를 노려볼 수 있는데 아 돈이 없어. 징크에 오사나? 어? 선광이 이거. 광이건 가겠다는 거예요. 대박. 대박. 순간폭딜에 있어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지금은 탐식망치를 간다고 해서 쫓아갈 수 없고 열정형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탐식망치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도망가거든요. 걔네는 번개질주로 그냥 한 방 때릴 때 확실하게 데미지를 넣는 게 나아요. 그렇죠. 따라 붙어서 때릴 생각하지 말고 이거 판단 좋습니다. 어디죠? 궁? 포탑 밀고 와 비장 비장 썼죠? 네 비장만 아플 뻔했어요. 바텀은 확실히 지금 좋습니다. 네. 탑에서 9개 벌어졌고요. 기계한 가면 나왔어요. 근데 CS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요. 네. CS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도란의 방패가 신의 한 수였어요. 근데 이게 기계한 가면 나온 순간부터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가 또 문제예요. 지금 저 예리한 풀장을 맞냐 안 맞느냐 싸움이고 딜각이 나오면 바로 도약 공격하면서 반격 써서 딜교환 해줘야 돼. 와. 가야죠. 피딜이 일단 포기 쉔이 포기했거든요. 아예 탑을 그렇죠. 강해검 나올 때까지 집에 일단 강해검 모은 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야 이제 평타를 맞아도 도라의 방패가 있으니까 버틸만하고 대형 공격 들어가나요? 네. 와 딜교환 좋았어요 이번에. 저 딜 한번 넣어주는 게 오 캐넨도 믿어서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칸만 이제 똥을 안 싸주면 되는데 다행인 게 뭐냐면 CS가 10개 정도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 먹으면 이제 10개 정도 차이 나는 거죠. 더 나겠네요. 근데 어쨌든 캐넨에게 키를 주고 있진 않아요. 네. 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광해검 나왔네요. 키를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정도면요 사실은 되게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잭스가 디나이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잭스입니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캐넨이 확실히 지금 스킬 쓰는 건 여러분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캐넨이니까 캐넨을 처음 해보고는 몇 번 안 해본 그런 솜씨는 아니거든요. 네. 숙련도의 싸움이 되는 거고 이건 한타에 넘어가면서부터 지켜보면 돼요. 라인 정말 잘 당겼고 네. 이거 잭스홈 한번 노려볼 텐데 전멸은 있습니다. 전멸 있나? 있는 건가? 없네 전멸. 아 아까 썼지. 네. 킬각 나와서 아 근데 캔은 라인 너무 잘 당겨놨다. 네 라인 홀드가 기가 막히네요. 시의 손실이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20개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대학 아 궁극기 자르방까지 공부 다리를 반격 최대한 반격 전멸 없죠? 안,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거 아 이거 전사하겠네요. 예, 기찬 공부 오?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 전사 어쩔 수 없어요. 어 비들! 비들! 대박! 피들 숨어있는 거 끝까지 보고 이거 간 건가? 다시 볼까요? 오. 오고 있는 거 알았구나. 오고 있는 거 알아서 낚시. 그러니까 결국은 잭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거예요. 피들이 네. 오는 걸 보고 최대한 당긴 거예요. 내가 죽긴 죽어도 너를 어떻게든 잡고 죽겠다.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손이 아니에요. 와!
근데 이거 퀸이 세서 퀸 템 잘랐거든요? 어? 와, 쉔! 아, 이거는 그냥 쉔이 블리치 클릭을 따라가는 거지 않았을까요? 이지리얼! 쉔이 그냥 블리치... 아, 이거 잡혔네. 네. 잡았습니다. 좋아요. 와, 재밌는데요? 바텀 재밌네. 네. 지금 케이틀린이 한 대라도 딜을 넣어주고 뭔가 이제 체력 관련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 했는데 그 생업템이 없어요. 지금 케이틀린 생업이 어느 정도죠? 얼마죠? 6%인가요? 4%. 이게 최저 수준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흡혈이죠? 생업 6%를 가면 물리 데미지나 방어 관통력 데미지가 너무 좀 적게 들어오는 감이 있어요. 이제는 파랑이지네요. 네. 제이스도 파랑 제이스. 지금 저 구간에서 파랑이즈라면 와 쇠사슬 갑옷을 산 파랑이즈네요. 흥미롭습니다. 얼건 가잖아. 얼건. 네. 얼건 가겠다는 거죠? 우! 우! 어 흥미진진한데요 정말. 라인 홀드를 너무 잘해줘요, 캐넨이. 캐넨도 와, 라인 홀드 계속되고 있어. 잭스 입장에 확 밀던가 네. 해야 되는데 캐넨도 쉽지 않죠, 그게. 3타 때만 계속. 라인, 근데 들교환 확실히 좋네요. 자르반 와요, 근데 또 와요, 자르반. 직선갱이죠, 직선갱이죠. 어, 썼어요, 이거를! 다리를 저려 썼는데. 정면, 다리를 저려, 이러면 나갈 게 없죠. 아, 전사. 쉔은 궁극기가 아직 없었고요. 네. 직선갱에서 미니 들교환 하면서 캐넨이 스턴을 계속 넣어주니까. 캐넨이 확실히 잘하는데요? 그렇습니다. 6대5 싸움 팽팽하고요. 용을 이 탑타워를 뺏기게 되면 이제 곧 바야흐로 용 싸움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빨간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템포가 빠르게 케이틀린이 진행해주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같은 편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거. 파란 팀 포탑이 네. 파괴되었습니다. 탑은 파괴됐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구간이 남았고 계속해서 라인 정리. CS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20개 정도 벌어졌는데 이거 먹으면 한 15개. 아이템은 아직 강해건밖에 없고요. 확실히 1경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쪽에서 오브젝트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 골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야, 이거 긴장되는데요. 라인 적당히 밀고 집 다시. 돈이 얼마 있죠? 800원. 탄식의 망치. 다이애나는 지금 더디파밍. 그렇죠. 정글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점점 다가옵니다만 쉔 같은 경우에는 태양불꽃 망토만 있어서 스플릿 푸시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야 이즈리얼의 선을 읽어는 진짜 특이하네요. 보통은 어느 정도 모란검이라든지 피바라기 뭐 이런 거를 먼저 가곤 하는데 얼건. 캐넨이 잠깐 빠진 사이에 네. CS 꾸준히 잘 챙겨주고 있고요. 그렇죠. 잘 다리를 저려 있나요? 다리를 저려 폈고요.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표정마저 예리 표정마저 스턴 맞고 죽습니다. 아, 전멸. 캐넨이 너무 세요. 잭스 위기. 그렇습니다.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 자, 그래도 드래곤 팀원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일단 아이템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져가고는 있는데. 네. 쉐는 궁극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탑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바텀 쪽에 드래곤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쉐는 대체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쉐니 태양불 콤방터 나온 상황에서 이글리지가 돌아왔기 때문에 스플릿 푸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쉐니 넘어오면서 달라붙고 도발 판단 좋죠?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좋냐? 아, 잡았어요. 쉐니 잡혔습니다. 다이나 등력 판단 정격격 정교준 정교일격 정격 폭발 당겨왔고 침 잡히고요. 자, 하지만 제이스도 잡혔고요. 아, 제이스는 잡힌 게 아니라 자르만이 잡혔고요. 와, 도망 못 가 이거 얼굴 때문에. 블리츠 그래 다음 그래. 아우 살짝. 야. 20개 정도 CS 앞서 있고요. 자, 3데스의 20개 차이. 글로벌 골드는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드래곤을 꾸준히 먹어준 것. 그리고 포탑 두, 하나 정도 앞서 나가고 있죠. 포탑 상하.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파란 제이스 무라마나 나왔어요. 제이스, 무라마나, 이즈리얼은 아직까지 얼어붙은 건틀릿. 그 어떤 챔피언도요, 무라마나가 나온 시점에서 나오기 전에 챔피언과 나온 후에 챔피언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나마 유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챔피언은 라이즈 정도예요, 의외로. 제이스 11레벨. 2레벨 찍었고요, 궁극기. 쉐니, 그래도 어쨌든 정글 쉐니이지만 지금 그 태양불 콤방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태양불 콤방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플릿 푸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타워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야. 상황, 그림자들 찐이 쉽지 않아요. 끌려갔고, 하지만 쉐는 끌어가자 소용이 없죠. 이거는 의미 있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번개 집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갔어요. 야, 이거 시간 잘 끌어줘야 될 텐데요. 뒤로 넘어가고, 살고, 풀어주는 문제예요. 아, 결국은 잡히겠네요. 이거 어디로 가든 잡힙니다. 네. 쉔 한번 이런 탑 밀어야죠. 잭스 빨리. 그렇죠? 지금이 밀 저루의 기회예요. 네. 미드 집중이 있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잭스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점 필요해요. 정교준. 자, 근데 미드 쪽이 또 안 보이니까 잭스 무리하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플레이. 궁극기. 하지만 이미 이즈리얼이 금치를 채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밀 수 있죠, 여기? 탑 충분히 밀 수 있고요. 빨리 신속하게 밀어야죠. 글로벌 골드 3000골드 앞서 나가는 장인팀. 잭스가 어쨌든 3일체만 나오면 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근데 캐넨이 존냐까지 나오면 캐넨 딜도 무시 못하거든요. 달성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증. 그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앞점멸? 마무리? 오. 정조준 피했고요. 다이아는 이즈리얼 마무리. 팀원 분위기 좋아요. 3일치 나왔어요.
3일치 나왔습니다. 3일치 나온 순간에 북댄스 들어가서 방금 제대로 넣었어. 두 명 다 주문 다 넣었어. 다행히도 켜고 끌어오고, 자 끌어온 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잡힐 수도 있죠. 마라시드 켰고 분발한 거 마무리. 방금은 방 점멸만은 굉장히 좋았죠. 네. 두 명 다 정확히 방금 들어가면서 스톤 넣어주고요. 자 보타 파괴. 와. 나인전은 사실 진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해주는 역할은 충실히 잘해주고 있어요. 잭스가 3일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딜도 되고요. 3일체 나오고 나서 와드를 살... 어? 거의 너리띠? 네. 어느 정도 탱키함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상대가 그 지금 뭐 큰 게 아니에요. 이즈리얼이나 제이스나 이 케넨이 마무리 못했어요. 드래곤 야 한타 잘해봐. 마무리 잭스 오고 있습니다. 케넨이 문제죠. 아 케이틀린 마무리. 이거는 잭스가 없는데 좀 무리하게 한타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자 마무리 잭스가 그래도 반격 분리책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쉐니 제이스 마무리 더블킬. 블리치 마무리, 블리치도 더블킬. 네. 제압되었습니다. 마무리. 아, 마무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즈리얼 잡고. 제압되었습니다. 아, 체니 잡게 했으면 끝까지 그래도 잭스가 쫓아가면서. 확실히 잭스가 좋은데요? 그런데요? 3일째 거인 어리때까지 나오니까 잭스 타이팅을 하지 못하고 쉔도 지금 오모레 가봇에 태양불꽃망토가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탱키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드래곤까지 마무리. 한타에서의 존재감의 발휘하기 시작.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잭스가 뒤늦게 어떻게 한타에 합류한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네요. 네네네. 네, 네. 게다가 쉔 다이애나, 잭스 모두 상대를 물 수 있는 네. 앞으로 파고들 수 있는 챔프다 보니까 케이틀린 전사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딜이 나오는 상황. 많이 졸리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 근데 저도 살짝 졸았어요. 아, 살짝 보는데 살짝 졸아가지고 엄마 만나고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잭스가 키를 먹으면서 헤르메스 신발까지 완성을 시켰고 CS도 어느 정도 좀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드 쪽 파괴됐고 바텀은 아 근데 케이틀린이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케이틀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반을 넘어서는 상황부터는 각별한 조심. 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제이스가 어떻게든 좀 포킹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은. 케넨이 들어왔을 때 자르방과 케넨이 들어왔을 때 지금 딜도 좀 부족하고 잭스가 너무 잘 자랐습니다 지금. 잭스 워머그 준비하네요. 루비 수정 하나 더 갔습니다. 거인어리 때에서 루비 수정. 이거 잭스가 워머그 나오면 죽지도 않고 네. 딜은 딜대로 놓고 3일체라서 쉐니 스플릿이라는 상황이고 아이템이 룬방벽이 아니라 워머가 넘어서 갔단 말이에요. 네. 자기 주관에 뚜렷한 템틴을 갔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꼬리가 물려 죽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태양불 코망토 이후에 워머는 자 좀 멀어요. 이거 너무 쉽게 줍니다. 2차부터 좀 멀었어요. 그렇죠. 자, 다이애나가 이제 와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이애나는 끌려가지 않고 살 수가 있겠고 케넨 등장. 자 공포 좋았죠. 끌려왔어요. 아, 제스 끌려가네요. 반격성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때문에 대격병. 자 그런데 제스가 앞에도 못 봐하고 쉐니 시간 끌어주고
정조준! 실리 누구한테 안 되고. 어? 좋냐? 마무리! 아. 잭스 끝까지 버티고 오히려 블리츠 클랭크! 마무리! 이러면서 쉐니! 바텀 밀었어요. 쉐니 아까 썼어요, 잭스한테. 와. 당연히 데이지를 썼어요. 자, 그래도 이즈리얼! 하지만 마무리! 이게 그래도 잭스가 방템을 간 것이 그래도 도움이 됐네요. 쉐니 없이 이겼어요, 있어. 예, 버티면서, 오랫동안 버티면서 결국에 상대 다 빼냈고 케이틀린도 순간적으로 케이틀린 녹여주면서 쉐니 네. 이거 포탑 미는데요? 같이 하나를 미는, 밀던 거 아니면 바로 가는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이아나는 탑 밀고 둘 다 지금 둘 다 못 밀면 어? 어설프게 같이 안 밀다가 둘 다 여기 밀겠네요. 빨간 팀 포탑이 이러면 다 나왔을 때 미드에서 한타를 유도하고 바텀이 스플릿 푸시하고 뭐 이런 구도. 그렇죠. 그런 구도가 되면은 쉐니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히틀리는 평타 기반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평타를 최대한 때릴 수 있는 상황. 생업 4%를 들고 와서 도라이건 하나만 있는 운전자망토 승장시티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네. 케넨도 있고 확실히 케넨이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그렇죠. 케넨이 파고들어 스턴 거는 거. 자 이대1 상황.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걸린 거 알고 빠르게 와줬어요. 빠르게 쉐니 잘 버티죠? 쉐니 지금 템이 좋아요. 정글 줬는데 이거 약간 낚시하는 기분. 다리와 정렬까지 써서 썩 걸어주고 대박. 마무리 잭스 이번에 한 명 굉장히 좋았죠? 네. 이건 좋네요. 정렬까지 쓰는 판단. 라이노의 입장에서 저렇게 그 호응을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라인전은 졌어도 팀에서 해줄 역할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살아 들어가야 돼요. 얼건이라서 도망 못 가거든요? 오히려! 물어버리니까 상대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 미리 때려놓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무협사교. 저기에 체력 회복으로, 물론 이제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와. 안 맞았어. 네, 힘으로 밀자는 건가요? 억제기 밀립니다. 한번 밀려요. 캐는 나왔습니다. 예. 일단 빠집니다. 억제기 보호 성공. 자 지금 한타 끝난 거 아니에요? 한타 네.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대씩 툭툭 치면 정조준 캐넨만 물어요. 캐넨만 물어요. 잭스가 캐넨만 물어요. 국내계 전사 딜. 자 하지만 피드스 궁극기 피했고요. 캐넨 잘 빠져나가네요. 딜하네. 중량 감사합니다. 아 자 근데 억지가 어떻게든 밀면 어? 이득 봤어. 이러면 이득이죠. 이득이요, 왜냐면 케넨이 잭스한테 잭스가 케넨만 노려서 케넨 체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케넨이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억지가 밀고 쉐는 바텀 쉐는 궁극기 있어요. 네. 다이애나가 또 케넨 잡았어요. 결국 잡았나요? 네. 아, 체력이. 아, 위쪽에서. 다이아나 템이 너무 좋네요. 다이아나. 팔 수 없겠죠. 좋습니다. 빨간 팀. 뭐 보시는 거예요? 파괴되었습니다. 뭐 보려고 했을까요? 주문력 보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잭스 어머구 나왔네요. 아. 잭스 어머구 나왔습니다. 네. 순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들어왔는지 다이나가 그게 궁금해갖고. 케넨이 아이템이 잘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한타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해서 데스만 했어요. 체르반이라 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템의 진행이 되게 늦습니다. 네. 존략까지 빨랐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늦어요, 지금. 지금 사이에서 자르반이랑 캐덴이 이니시에이팅 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에 있는 라인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블리츠도 못 지키고, 제이스랑 이즈가 딜러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갔다가 지금 바론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와드 충분히 하고 한타 페이지. 자, 쉐는 지금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스플릿 푸시 해주는 게 좋고요. 다이애나가 오면 이제 한타를 걸겠죠. 아니면은 바론을 가든지.
지금은 와 다이애나나 잭슨 그냥 달려들 다 녹일 수 있는 구조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케이틀린이랑 아 쉔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어렵네. 이거 제이스 이지가 포킹하다가 물려갖고 그냥 바로 다 녹는 구조예요. 아 이거 그리는지 마세요. 어 잭슨 너무한 선수까지 오픈 당할 뻔했어요. 잭스가 캔을 물었어요. 잭스 캔을 물었어요. 제가 아, 캔디에 뭐 풀리기 전에 좀 다시 볼까요? 여기서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넨이 뒤에 노리고 있었어요. 네, 뭐 풀리기 전에 죽네요. 근데 잭스가 보자 봤어요. 이거 라이브 있었어요. 죽어요. 보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3위일체 잭스의 무서움 그리고 피들바 어떤 연계 넘어가면서 파고들고 끝나겠는데요. 와. 이거 천천히 밀어도 되죠? 슈퍼미니언 뒤에 네. 밀고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피들고 못 와요 못 와요 이러면은 이러면 그동안에 잭스가 또 건물 믿는데 갑이거든요. 와 타워 대박입니다. 가둬놓고 전사. 네. 하지만 데미지 들어가고 있어요. 네. 경기 마무리 됩니다. 동예갱 선수가 한타 그 라인전에서 네.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죠. 저는 그 확실히 그 도란방패 판단. 굉장히 그 사실 과감한 판단인데 와. 그게 쉽지 않게 뭐냐면 다음 템으로 가기까지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레시피 아이템을 사면서 금방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도란방패. 지금까지 우리가 그 대전 리그를 봤을 때 도란검 두 개만 계속 쌌단 말이에요. 저 그래 지금도 도란검 살 줄 알았거든요. 도라방패가 신의 한 수였다. 캐네한테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동적인 템트 이런 게 중요한 거 이런 게 장인이 왜 장인인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첸이 탑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그냥 포기해서 사실은 사실 포기했어요 탑을. 네, 포기했어요 탑을. 네, 탑을 그냥 포기한 게 맞아요. 네. 근데 CS가 뭐 30, 40개 차이 난 게 아니었어요. 10개 그렇죠. 11개 12개 네. 전사했을 때 항상 그 전사했을 때는 자르반이 왔을 때만 전사했어요. 얻어맞으면서 꾸역꾸역 조금씩 먹으면서 CS 차이를 최대한 적게 벌려놨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쉔이 탑을 버리고 다이애나와 바텀을 키워준 것이 네. 팀이 결국에는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잭슨은 템이 조금 부족해도 3일체만 나오면 한타가 되니까 네. 어쨌든 다이애나 캐리가 된 건 맞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키워준 거는 쉔. 네. 쉔이 탑을 가지 않은 판단 그것을 잘 버틴 잭스. 전체적으로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3부로 흑한 한 5분 동안 재우고요. 잠 깨고 네. 3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던한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커밍 순.